다섯 번째 경기. 네. 김나스터 박유환 선수. 네, 박유환 선수 들어왔습니다. 박유환 선수. 김나스터. 네, 자신감 넘칩니다. 서로 경쟁을 이루는 모습? 이게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김현서 선수 입장했습니다. 아, 체격이, 체격 스타미너들이. 네, 이게 지금 묵직한 연기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킥복싱 경기가 4대4승입니다. 어. 네, 무에타이를 훈련해서. 자, 김현서 선수, 박유환 선수. 자,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김현서 선수. 이제 세금 들어갑니다. 와, 이제. 아, 막상막합니다. 이거 김현서 선수 밀고 들어갑니다. 엄청난 체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김현서 선수 아주 공격적인 모습. 제가 키프스에게 3단을 떼봤는데, 이게 상대방 기술을 들고 3단에서 때리면 멋있는 경기가 될 수 있는데, 한 방에 보내라고. 이게 한 방에 끝나는 경기가 아니거든요. 경기는 2등 2라운드, 3등 2라운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라운드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 상대방을 하면은 해적 기회를 사용한 상태에서는 살짝 줄어들 되는데, 이게 그거 남자들의 힘싸움 힘싸움 마냥. 네. 박유현 선수 원투 원투 박유현 선수. 예, 잘했어. 바로 땡기 업무장을 쳤다. 김현서 좋아, 자, 박유환 선수. 와, 박유환 선수 묵직한 한 방. 아, 지금 이게 보니까 상대는 싸우듯이. 이게 이게 서로 이제 야, 박유환 선수 싸움치 때 하면 오른쪽과 싸우면 이게 답이 없어요. 네. 서로 그 정반대라. 네, 발도 엇갈리고 손도 엇갈리면 이게 뭐 답이 없어요. 박유환 선수. 네.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방법을 하려면 지금 막대하게 이제 비슷한데 지금처럼 또 싸워야 돼. 네, 똑같은 방식으로. 네. 설계를 했으면, 뭐, 우주족과 싸울 때는 훈련이 없으면, 몸이 제거하기 힘든, 힘들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박유환 파이팅! 박유환 선수. 이야, 박유환 선수. 그렇죠. 박유환 선수 밀고. 아, 좋습니다. 저 친구, 체력이 좋죠? 예. 두 선수 다 실력이 비등비등합니다. 박유환 선수가 힘 넘쳐요. 예. 파이팅입니다. 바로, 주저없이 바로 들어가는 모습. 와, 박유환 선수 끝까지 밀고 가는데. 근데 어쨌든 보면은 박유환 선수랑 잘 이끌고 있는 거예요. 네,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네. 있어요. 킥 6번씩. 이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아무 찾을 수가 없어요. 서로 생각이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그 앞에를 좀 많이 내면, 앞발을 좀 많이 대면 조금 더 유효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김현석 선수 다리도 기네요. 그렇죠. 오, 그렇습니다. 유승현 선수, 그, 장이나 선수는 이제 알아요. 상대가 어떻게 경기로 나오는지. 그리고 자기가 많이 좀 승리로 이끌고 있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유효타가 많았어요. 지금 반대. 동출 베이스도 좋은 친구예요. 동출 베이스. 발차기 바로 김현석 선수. 초점은 라이프. 박민현 선수 연타 들어갑니다. 연타. 네. 하이킥이 나왔습니다. 셉니다. 네. 홈런을 많이 한 친구예요. 지금 스트레이트 빠지고 스트레이트. 킥도 아주 완벽한 킥을 선보였습니다. 전 반장님께서 아주 풍보를 많이 잘 가르쳐주셨어요. 네. 몸이, 예. 몸이 기억하네. 네, 몸이 기억하네. 네, 우리 친구도, 우리 턴터 친구도, 김현석 친구도 진짜 열심히 싸웠어요. 눈빛이 살아있네요. 황유원 선수. 아마 이 친구는 프로 우수대수 사우스 포스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상대가. 네. 아마 같은 사우스포로 만났거나 같은 오세조스로 만났으면 더 멋진 경기를 보여줬을지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10번만요. 봉습 파이팅! 황영 선수가 이겼습니다. 형이! 멋있는 싸움을 보여줬습니다. 네.